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함께해서 행복해요.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매주 금요일 워십 트레인에서 찬양과 기도의 열기로 함께해주시는 찬양팀과의 은혜로운 만남 워십 트레인 미리 보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번 주에도 아주 반가운 분을 모셨어요. 바로 펠로우 워십의 권영목 간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펠로우 워십의 권영목 간사입니다. 아, 네, 산곡의 가족 우리 권영목 간사님. 네, 날씨가 정말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여름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다행히 그렇게 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다행히 뭐 많이 덥다고 주변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이 딱 좋거든요. 아,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오늘은 우리 펠로우 워십의 워십 트레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아주 특별한 분들과의 만남을 제가 준비했어요, 간사님. 네, 네. 어떤 분들일까요? 기대되시죠? 네. 자, 바로 어린이 6교의 친구들이에요. 와. 네. 늘 예배 때마다 많은 친구들이 찬양팀으로 섬길 만큼 찬양의 기쁨이 가득 넘쳐나는 어린이 6교회인데요. 이 귀한 어린이 찬양 섬김이들이 바로 펠로우 워십에게 궁금한 것들이 아주 많다고 해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준비했는데요. 펠로우 워십의 권영목 간사님, 그것이 궁금해요 라는 코너예요. 기대가 네. 됩니다. 네. 네, 어떠세요, 간사님? 우리 6교회 친구들과의 만남이? 일단 6교회면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4학년이죠. 근데 네. 찬양팀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참 놀랍고 네. 저희 같은 팀에게 궁금한 점이 많다는 것도 놀라워서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네. 아, 네. 저희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간사님, 우리 어린이 찬양팀 친구들과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의 첫 질문을 들어보실까요? 네. 펠로우 워십 권영목 사역자님, 하나님과 교제, 사람과의 교제로 예배를 세워가는 예배 찬양 사역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역자님은 몇 살 때부터 이런 꿈을 갖게 되셨나요? 와, 6교회 친구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했나요? 많이 했네요. 첫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15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된 계기도 찬양 예배였거든요. 지금 산곡교회에서 네. 워십 트레인 하는 것 같은 그런 찬양 예배였었어요. 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네. 1년 정도 지난 후에 우연히 할머니 집에 가서 저희 아버지가 네. 쓰시던 통기타를 네. 아버지가 옛날에 젊었을 때 사두시고 안 치고 이제 옷장에 올려두신 그 통기타를 네. 발견을 했는데 어머. 저도 이제 저처럼 지금의 저처럼 찬양 인도를 하시던 그 예배에서 기타를 치시던 그 예배 인도자의 모습을 보고 아 네. 나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역을 하나님께 내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 삶을 드려야겠다라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와. 지금 네. 치고 워십 트레인에서 치고 있는 기타가 제가 좀 네. 전에 말씀드린 그 기타이기도 합니다. 어머나, 그러면 아버님께서 쓰시던 기타인 거예요? 네, 그 기타로 제가 음악도 시작했고 사역도 시작했고 네. 여러 개 네, 그렇게 되었죠. 네. 와, 정말 매번 찬양 인도하실 때마다 물론 간사님도 멋지시지만 그 기타 네, 그 정말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아빠처럼 그쵸? 네, 네 맞아요. 곁에서 네. 멋지게 연주하시던 그 기타 바로 할머니 댁에서 우연히 본 통기타가 어떻게 꿈을 향한 소중한 선물이 되셨네요. 네, 맞아요.
아 정말 다시 한번 이번 연주하실 때는 다른 때보다 그 기타에 대한 우리 친구들의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집중되겠네요 기타가. 네 그러니까요. 와 바로 저게 그 아버님이 쓰시던 기타인가 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힐링타임을 못 본 친구들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힐링타임을 꼭 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간사님. 아 그럼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사역자님의 초등학교 때는 어땠어요? 초등학교 시절 생각나는 사역자님의 모습은? 와, 정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다운 질문인데요. 그러게요. 간사님 어떠셨어요? 저도 뭐 특별히 뭐가 다르다기보다는 저도 다른 친구들과 똑같았어요. 그냥 초등학교 학교 열심히 다니고, 네. 조금 뭐랄까 특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 생활 장소가 교회인 경우가 많았어요. 학교보다도. 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이제 아버님 활동하시는 동안 저는 이제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놀잖아요, 보통. 네. 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생활했었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되게 열심히 많이 참여를 했었었고. 네.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 이제 네. 교회에서 하는 그리고 노회라는 곳에서 하는 예. 성경고사 시험을 저는 응시를 했었어요. 그게 그 시험이 되게 쉽지 않아요. 그 성경 그럼요. 전체가 범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성경 전체가 범인데 감사하게 노회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서울시대회까지 막 나가고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걸로 또 이렇게 노회에서 선물을 주셔서 성지순례 같은 것도 갔다 오고 네. 어머나 그렇게 선물이 했었던 꽤 컸네요. 네, 감사하게 뭐 물론 국내 성지순례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네, 다 같이 그렇게 갔다 오고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놀았던 게 저한테 기억이 가장 초등학교 때 기억이 가장 많이 남고 그렇게 놀 수 있게 해주셨던 부모님의 도움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네. 아우 평범치 않으셨는데요. 뭐 성경고사 그것도 또 이렇게. 주변에서가 아니라 서울시 대표 정말 소중한 경험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경험이 진짜 지금까지 성경을 알게 되고 누군가 질문했을 때 딱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때 성경 공부했던 것들 덕분이에요. 맞아요. 어렸을 때 배운 건 더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 같아요. 맞아.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배우는 것보다 어린 시절의 그런 소중한 경험들, 기억들이 이 다음에 커서는 정말 소중한 자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성경 많이 많이 읽으세요. 많이 보세요. 네. 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보실까요, 간사님? 네. 큐. 사역자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와 우리 친구들이 참 나이 궁금할 때예요. 맞아요, 아니 왜 그렇게 나이가 궁금할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아 간사님 어떻게 되실까요? 제 나이는 올해 29살입니다. 예. 와 아니 근데 화면보다 실제가 훨씬 더 젊어 보이세요. 아 그래요? 아 화면. 네. 저는 그래도 예전에는 좀 나이 많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 보이기에 예. 네.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제 나이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영상을 통해서만 그 네, 근육목 네. 간사님을 뵀을 때는 되게 중후한 나이로 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뵀는데 아주 젊은 청년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멤버들도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어머 또 이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꽤 오래 사역을 한 사역자처럼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네, 다 젊은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랍니다. 네. 맞아요. 아, 뭐 그래도 우리 어린이 육교의 친구들에게는 29살이란 날이 29살이라는 나이가 아저씨죠. 그렇죠. 아빠 나이기에는 좀 아, 그거 조금 어리고 삼촌 정도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자, 우리 친구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의 반응이 참 이번 워십 트레인 때 예배 때 참 궁금한데요. 기대가 돼요. 우리 간사님의 나이를 알고서 어떻게 대할지. 자, 그럼 다음 질문 보실까요? 네. 저희는 어린이 육교회로 초등학교 3, 4학년입니다.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와,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또 간사님께 또 귀한 말씀을 또 듣고 싶은가 봐요. 아이고. 간사님,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유, 제가 무슨 말씀을. 그럼 응원의 말? 꼭 해주고 싶은 응원의 말 같은 게 것들이 있다면 그냥 교회를 좀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까 이제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에서 노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하나님을 알아서라기보다는 그냥 마냥 즐거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놀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교회 앞마당에서 축구하고 친구들하고 뛰어다니고 이런 맞아요. 시간들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교회에 계속 있을 때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도 괜찮으니까 교회에서 많이 뛰어놀고 교회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육교회 친구들도 지금 교회 앞마당을 놀이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죠. 그래서, 네, 맞아요. 네, 워십 트레인 끝나고 나서 막 마당에서 막 신나게 뛰어놀거든요. 맞아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저희가 보건대 너무 행복해요. 어린이 육교회 친구들 오늘 저녁에도 만나요. 네, 이따가 만나요. 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같이 함께 보실까요? 네. 금요일 워십 트레인을 통해 펠로우 워십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찬양을 들으며 함께 감사와 은혜를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와, 간사님. 아이고. 아니 어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의젓한 네 뭐 너무 의젓한 우리 육교회 친구들의 모습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요. 아, 너무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응원의 말씀을 들으니. 아, 저희도 진짜 사실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그냥 예배 이후에 뭐 대화하거나 사실 그럴 순 없잖아요. 이렇게 힐링 그렇죠. 타임으로 감사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네. 저희끼리 이제 집에 돌아갈 때 그 차 안에서 그리고 모임 시간에 그 육교회 친구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앞에 네, 친구들이 예배를 같이 드려줘서 특히 저희 춤추는 디바인 모션 친구들 되게 힘이 난다고 이야기 많이 해주고 네. 네, 저도 그 앞에서 이제 함께 예배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 알고 계셨군요. 아, 그럼요. 저희도 항상 어떻게 저렇게 어린 친구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릴까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진짜 은혜를 많이 받고 큰 힘을 얻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어린이 육교회 친구들에게 좋은 선물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자, 워십 트레인을 통해 정말 귀한 선물을 해주신 우리 펠로우 워십도 감사하고 또 그 선물을 은혜 가득한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육교회 친구들에게도 정말 감사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영상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찬양 중 그 나라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 작사 작곡의 배경이 정말 궁금합니다. 와, 아니 저는 무슨 음악 방송 전문 기자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유희열의 스케치북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보다도 더 딸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궁금해요, 간사님. 아, 네. 그 나라는 공동 작사예요, 사실. 네. 그래서 저희 멤버인 세컨 것만 치는 간사님께서 같이 작사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랑 그 간사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 알고 짓던 모르고 짓던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사탄이 저희를 살짝 속이거든요. 너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 혼자야. 그냥 이렇게 죄를 지은 채로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용서할 수 없고 구원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제에 무너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일을 꿈꾸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사실 기억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듣고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같은 공감을 가지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네. 육교회 친구들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노래를 좋아해주고 계속 따라 부를 수 있다면 나중에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기억할 수 있다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멘. 이미 그 찬양 그 나라 찬양을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고 고백했잖아요, 간사님. 네, 맞아요. 오늘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너무 기특한 믿음과 축복의 통로들, 우리 어린이 육교의 친구들과의 행복한 만남 시간이었어요. 어린이 교회 친구들에게 영상 편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사님? 네. 육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삼국교회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5교회, 7교회까지 있답니다. 7교회까지. 네. 그래서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까지 다 나눠져 있어요. 우리 그 모든 친구들에게 펠로우십에서 축복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선 저희가 항상 예배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힐링 타임에서나 네. 이렇게 마스크 벗은 얼굴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교회부터 7교회를 포함해서 삼국교회 모든 성도분들 저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저희는 저희의 찬양을 그리고 저희의 예배를 열심히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요. 함께 공감하시고 예배하셔서 좋은 시간들 하나님과 우리와 좋은 시간들을 보내신다면 삶에 끝없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교회 친구들처럼 네, 오늘의 육교회 친구들처럼 큰 은혜를 받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어린이 교회 친구들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힐링타임의 모든 가족들이 보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과 힐링타임 가족들께 선물하고 싶은 찬양 한 곡 또 추천해 주세요. 아, 네. 육교회 친구들이 저희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 찬양 중에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아동 찬양곡을 들고 왔어요. 네. 어린이를 위한 찬양이 있군요. 네, 아동 찬양, 아동 사역을 하고 있는 코글락에서 만든 찬양인데요. 네, 네. 십계명을 가지고 설명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들고 왔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이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또 몰랐을 텐데 네. 간사님 또 특별한 시간이 됐네요. 네. 네, 오늘은 어린이 육교의 친구들과의 아주 행복한 힐링의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간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에 영상으로 질문을 보내준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이 육교의 친구들도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질문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정성껏 말씀해주신 멋진 권영목 간사님께도 하트 뿅뿅 보내드립니다. 후! 자, 권영목 간사님께서 선물해주신 곡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행복디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참! 제가 깜빡 잊을 뻔했는데요. 찬양 들으시기 전에 육교의 친구들이 보내는 깜짝 영상이 있답니다. 모두 기대해 주세요. 정오에 찾아오는 힐링 타임!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워시 트레인 8시 맨 앞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들에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명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지켜요 지켜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요 십계명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지켜요 지켜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요 다섯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요 여섯 번째 살인하지 않아요 일곱 번째 가늠하지 않아요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않아요